지금 바로 토익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익천국입니다. 오늘은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두뇌 플레이북 리뷰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로봇과 함께하는 다양한 두뇌 개발 놀이 스티커 148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 1, 2, 3, 4 네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 파이어로봇 소개, 그리고 내 모습 찾기, 퍼즐 맞추기, 순서대로 따라가기, 그림자 찾기, 올바른 길 찾기, 비교해보기, 비교해보기 2, 내 대칭 그리기, 화살표 따라가기 등등 이렇게 많은 두뇌 플레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기 쉽게 떼어내고 시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는 잘 떼어냈고요. 자, 파이어로봇 소개 처음에 나와 있네요. 이안 16세, 열정과 용기를 갖춘 소방관 2세. 현직 소방관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파이어로봇에 합류한다.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행동형으로 시민들을 구조하며 진정한 소방관으로 거듭난다. 태호 16세, 외모와 능력을 겸비한 팀의 리더. 뛰어난 두뇌, 강인한 무술 실력, 방대한 소방 지식까지 모든 면에서 어른을 능가하는 엘리트 소방관이다. 유일한 흠은 왕자병. 나 16세에 뛰어난 구조 능력을 가진 대원, 재벌 출신의 터프한 소녀로 도도하고 성격이 까칠하다. 불의의 화재로 부모를 잃었으나 할아버지와 함께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을 창설한다. 피닉스, 바이크형 구조 슈트,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외발 바이크, 자동 균형 장치가 있어 넘어지지 않는다. 파일럿 이안, 재질 티타늄합금, 1000도 가까이 되는 화재 열기를 30분 이상 견딜 수 있다. 스피드 최대 300km, 장비 X건, 이카루스, 에어글라이더형 구조 슈트, 최대 8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비행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공중 구조에 능하다. 파일럿 태호, 재질 티타늄 합금, 단 가벼운 티타늄 합금이라 강한 화재 열기에 다소 취약하다. 스피드 최대 300km, 장비 아이스건, 허큘리스, 탑승형 구조 슈트, 인체 근력을 100배까지 강화시켜 철근을 손으로 휘고 벽을 부술 수 있다. 파일럿 세나, 재질 초강화 티타늄 합금, 장비 물대포 플라즈마 톱.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내 모습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이어로봇의 그림이 조각나버렸어요. 보기를 잘 보고 어떤 그림끼리 맞춰야 할지 선을 찾아, 찾아 선을 이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어야 되겠죠?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둘. 이렇게 이어야 되겠고요. 뒤는 또 이렇게. 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자, 피닉스 첫 번째로 이어봤고, 두 번째는, 이카루스인데요. 이카루스는 이거의 이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이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다리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허큘리스가 되겠죠? 허큘리스 노란색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 다리 몸통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는, 퍼즐 맞추기가 나와있어요. 여러 개의 퍼즐이 한꺼번에 쏟아져 조각이 섞였어요. 빈 곳에 알맞은 퍼즐 조각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자, 선으로 한번 이어볼까요? 빨간색, 이안. 자, 여기 부분은 이거 허큘리스의 어깨 부분이 되겠죠. 그 여기, 그리고 이카루스의 다리,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쭉 이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2번 조각 부분에는 아, 이게 누구죠? 피닉스? 피닉스 다리, 왼쪽 다리 부분.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첫 번째는 이안이 되어야 되겠죠? 이안 얼굴 부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그림은 태호의 다리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파란색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그림에서 허큘리스 어깨 부분인데요. 허큘리스 어깨 부분,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2번 부분도 허큘리스와 피닉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림 퍼즐 조각은 1번에는 아마 태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2번에는 그다음에 이 안에 다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도 붙이고요. 다음 장도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는 순서대로 따라가기가 나와 있습니다. 태호가 화재 모의 훈련을 시작해요. 보기의 순서대로 나아가 마리 팀장이 있는 곳에 도착해야 해요. 자, 보기는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 호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네요. 자, 한번 가볼까요?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수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도끼가 바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겠죠. 그 다음에 도끼, 사이렌, 소화전, 그 다음에 소방호수 이렇게. 그 다음에 도끼 또 따라옵니다. 도끼, 그 다음에 도끼 이게 아닌가요? 저 도끼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수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는 위에는 아닐 테고요. 바로 도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밑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소방호수, 그 다음에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수, 그 다음에 도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길이 아니니까요.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놓고 도끼. 자, 자꾸 실수를 하는데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길. 그러면 거슬러 가서 도끼, 사이렌, 그럼 이쪽으로 소화전, 소방호수. 그럼 맞네요.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수. 다시 옆으로 갑니다.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수. 그 다음에 도끼, 이쪽으로 하죠.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스. 그 다음에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스. 도끼, 사이렌, 소화전, 그 다음에 소방호스. 도끼, 사이렌, 소화전, 소방호스. 이렇게 어렵게 도착을 했네요. 몇 번의 실수 끝에. 자, 그래서 참 잘했어요는 못 붙이겠네요. 이번에는 참 잘하진 않았으니까요. 자, 다음 장도 넘길게요. 자, 그림자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림자가 뒤섞여 있어요. 그림자를 잘 보고 보기 없는 친구의 모습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이 친구 세나 같죠? 세나,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이거는 빼고, 그 다음 이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이거는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안 모습 있으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포즈는 그렇죠, 피닉스 있으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피닉스 포즈 있으니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카루스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허큘리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테오 같죠? 테오도 있고. 그럼 없는 친구는 누구예요? 이게 없어요 지금. 이카루스 여기 보기에. 그래서 그래서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찍고요. 자, 옆으로 가시면 올바른 길찾기가 나와 있었네요. 트레이닝 세트를 착용하려면 타이탄이 있어야 해요. 타이탄에게 가려면 몇 번 길로 가야 할까요? 자, 일단 스티커를 한번 붙이고요. 타이탄. 세나가 타이탄에게. 세나도 붙이고요. 자, 몇 번 길로 가야 될까요? 한번 1번부터 가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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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길 땡. 2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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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도 땡. 3번 3번 길 쭉 가서, 아, 도착. 그래서 3번 3번 길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요. 다음 장 또 넘길게요. 자, 다음에는 비교해보기 일이 나와 있어요. 1번에는 있지만 2번에는 없는 그림이 두 개나 있어요. 어떤 그림이 없는지 찾아서 1번 그림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네요. 이카루스인가요? 이카루스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테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그림에는 세나 붙이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1번에는 있지만 2번에는 없는 그림 이렇게가 있어요. 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안 이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나가 없죠. 그래서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태오 있었고, 이카루스 있고요. 이 그림도 있고, 이안도 있고,
이거 이안, 태오, 태오 있고 이안이 이 그림이 없죠? 네, 없어서 이렇게 두 개 에세나 있고요. 자, 두 개 찾았습니다. 이번 그림에 넣는 자, 찾았고 참 잘했어요.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비교해보기 2가 나와있네요. 1번에 있지만 이번에 없는 그림이 5개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는 보기 1에는, 비교해보기 1에는 2개, 비교해보기 2에는 5개. 자, 1번에 똑같이 5개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네요. 먼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붙이고, 왼쪽에 이렇게 붙이고, 자, 없는 것도 찾아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없나? 이 그림, 있고요. 이거. 이 무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 찾았고요. 이 무기 여기 있고, 이 무기도 있고. 헤드셋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 두 개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있고, 여기도 있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없어요. 하고, 이게 없고. 이건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대칭 그리가 나와있네요. 거울로 비춰본 것처럼 대칭되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각 그림을 잘 살펴보고 올바르게 선을 그려보세요. 자, 2면 대칭, 3면, 4면, 6면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대칭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칭 그리기. 제가 대칭 그리기에 이렇게 약할 줄 몰랐네요. 자, 어렵게 완성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참 잘했어요. 스티커는 못 붙이겠네요. 자, 다음 장 또 넘어갈게요. 자, 화살표 따라가기. 보기의 화살표 순서대로 길을 따라가 이안, 태오, 세나가 각각 어떻게 변신하는지 알아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스티커를 또 붙여야 되겠죠? 스티커를 자, 붙여볼게요. 이안 먼저. 이안. 그 다음 태오. 태오가 잘 안 떼지네. 태오. 그 다음에 세나. 세나. 그 다음에 변신한 맨 처음에는 세나가 나왔죠. 변신한 세나. 그 다음 태오. 변신한 이안이야. 변신한 이안. 마지막으로 변신한 태우 이렇게 붙일게요. 자, 자, 맞게 가는지 한번 이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옆으로 한 칸 대각선으로 옆으로 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오, 맞네요. 자, 맞게 저쪽에 변신했고 이안이 변신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태우. 태우는 옆으로 대각선 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대각선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또 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아, 도착. 아까 지금 변신한 모습으로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세나. 자, 옆으로 대각선 아래로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대각선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옆으로. 자, 그래서 세 명 다 맞게 변신된 모습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 잘했어요. 붙여야 되겠죠?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음 장으로 또 넘길게요. 아, 개수세기. 보기와 똑같은 모습의 이카루스와 큘레스를 모두 찾고 각각 개수를 세어 숫자를 쓰세요. 자, 스티커를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루스와 허큘리스. 큘리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카루스도 이렇게 붙이고요. 붙이고, 자, 개수. 아, 스티커 다 붙여야 되네요. 스티커를 먼저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아닌가? 16쪽. 맞는데. 자, 이렇게, 큘리스. 그 다음, 큘리스.
지금 이카루스. 이카루스 또 이카루스. 네 개 붙이고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카루스. 똑같은 모습. 아니고, 맞고. 그 다음에 아니고, 아니고, 맞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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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아니고, 맞고. 아니고, 맞고, 아니고, 아니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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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카루스는 아홉 개고요. 그 다음을 허큘레스 세볼게요. 똑같은 모습. 자, 이거 하나, 이거 똑같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맞고, 맞고, 맞고. 맞고, 맞고.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허큘리스는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요. 자, 그 다음 옆에 그림 상상하기가 나와있네요. 조각난 그림을 맞추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잘 생각해보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스티커. 그 다음 첫 번째 그림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요. 자,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동그라미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있고, 톱. 2번, 2번이에요, 2번. 자, 자, 간단하게 쳐졌고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일게요. 자, 붙이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얘는 암호찾기 1이 나와 있어요. 이 안이 본부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장비는 무엇일까요? 해독표를 보고 암호를 풀면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 피닉스인데 이 모양이 어디나요? 어, 코라고 돼있죠? 코. 그 다음에 이카루스 이 모습은 여기네요. 어. 그 다음에 허큘리스 이 모습은 어디나요? 아, 여기네요. 해. 그 다음에 이 안에, 아니야, 저, 어, 맞죠? 이 안. 이 안에 이 모습은, 아, 드. 그고요. 그 다음에 태호의 이 모습은 셋이죠. 그래서 암호를 푸니까 이름은 코어 헤드셋이 되겠습니다.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요. 자, 옆으로 가시면 암호찾기 2가 나와있네요. 태호가 이카루스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잘 못 들었어요. 태호를 암호를 풀면 놓친 단어를 알 수 있대요. 자, 스티커를 붙이러 되겠죠. 자, 시작은 여기부터고요. 1번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아래로 세 칸. 하나, 둘, 셋, 에. 자, 1번, 에. 그 다음, 2번, 왼쪽으로 네 칸.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위로 두 칸. 하나, 둘, 어. 2번은 어. 2번은 어. 그 다음에 3번,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하나,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글. 3번은 글. 그 다음 4번 왼쪽으로 두 칸 아래로 세 칸 왼쪽으로 두 칸 하나 둘 아래로 세 칸 하나 둘 셋 라 라죠 라 자 5번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2 붙이고요 그 다음 아래로 네 칸 왼쪽으로 네 칸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더가 되겠죠 더 이렇게 더 그러면 이 놓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에어 글라이더가 되겠네요. 자, 암호 잘 풀었으니까 여기도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일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 찾기인데요. 그림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놓여 있어요. 잘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골라 알파벳을 쓰세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카루스, 허큘리스, 피닉스. 자, 여기까지가 안텀이겠죠? 피닉스, 이카루스, 허큘리스, 피닉스. 자, 여기까지. 이카루스, 허큘리스, 피닉스. 요거겠죠, 그럼. 그러면 A가 되겠습니다. A.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웠을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거는 1, 3, 5, 7, 9, 9, 11. 이 홀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13.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안, 세나, 태오. 세나, 태오, 이안. 세 명 같이 있는 거. 자, 여기까지. 자, 세나, 태오, 그 다음에 세나, 태오, 이안, 세 명.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들어가겠죠? 이안.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 거는 이제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이렇게 조금씩 밑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위로, 완전 정각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C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무기.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텀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이거 뒤집어진 거, 이거 이렇게. 그럼 다시 시작. 이거, 이거, 그럼 이거.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 잘했어요. 못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스티커는 붙이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미로 찾기가 나와 있네요.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친구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보기의 순서대로 미로를 통과해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고 어큘리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카루스, 그 다음에 피닉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파이어 로브 액션입니다. 시작. 파, 이, 어, 로, 보, 액. 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자, 저는 여기로 가볼게요. 자, 파, 파, 이, 어, 로, 보, 액션. 파, 이, 어, 로, 보, 액션. 짠! 도착. 자, 이번에는 참 잘했어요. 붙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에 왔네요. 자, 다음 장도 넘길게요. 자, 그림 회전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림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알맞은 방향으로 스티커를 붙이세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네요. 24쪽이죠? 자, 쪽, 왼쪽, 아래, 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왼 문이었네.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이쪽, 이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쪽, 옆쪽,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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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밑쪽. 이렇게. 이거는 이쪽, 이쪽, 뒤집어졌고, 옆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일게요.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그 다음 옆에 같은 모습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의 그림 일부를 다른 그림과 섞어 놓았어요. 그림을 잘 보고 보기와 똑같은 그림을 찾아 숫자를 쓰세요. 자, 다른 그림과 섞어 놓았어요. 보기와 똑같은 그림을 찾아 숫자를. 보기와 똑같은 이것 똑같고요. 자, 여기는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고요. 아,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방향이 틀려서 틀리고 이건도 방향이 틀려서 틀리고 이게 같아요. 3번. 자, 이것도 이 부분 이게 방향이 틀리고 이게 방향이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2번. 여기는 이쪽 이 길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4번 이쪽 부분 맞네요. 그럼 이쪽 부분은 이것이 방향이 틀려서 틀리고 이것은 방향이 같나요? 맞죠? 2번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F번 이거는 틀려요. 모양이랑의 위치가 틀리고 이거는 같죠? 맞죠? 자, 2번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 붙이고요. 다음 장 또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찾아라 파이어로봇. 오늘도 메가시티의 안전을 지키는 파이어로봇 친구들. 그림을 보고 각 문제의 정답을 찾으세요. 자, 1번 같은 부분 찾기. 그림에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찾아 표시하세요. 자, 표시해볼까요?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도시를 어떻게 차려야 될까요? 아, 첫 번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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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인가? 여기 부분이네요. 이거를 자, 세 번째 여기죠. 이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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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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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찾아봤고요. 두 번째 아이콘 개수 세기. 아래 아이콘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세요. 숫자를 쓰세요. 자, 이거는 피닉스 아이콘이죠. 피닉스 아이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그 다음에 이카루스 아이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그 다음에 마지막 허큘리스 아이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자, 2번 했고요. 3번 알맞은 그림 찾기. 그림의 빈 곳에 들어갈 알맞은 조각을 찾아 번호를 쓰세요. 자, 이 부분은 그쵸? 3번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이해하는 것 같은데. 1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니까 4번. 그렇으니까 이 부분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잘했어요는 아니고 잘했어요. 스티커가 있으면 붙이겠는데 그건 없으니까 일단 안 붙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니 정답 알아보기가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보 두뇌 플레이북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그 도형 뭐 대칭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규칙 잡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분은 쉽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